만 영상을 3주 만에 찍는 것 같은데 요즘 너무 귀찮아요 이거 찍는 게. 왜냐면 맨날 똑같잖아요. 뛰는 것도 설렁설렁 뛰기 시작했어요. 100km 한번 찍고 한 달에 100km 찍고 나니까 좀 내가 이걸 왜 뛰나 아쉽. 아무튼 뭐 요즘 좀 이 나태해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여도 마스크 쓰면 일상생활이 싹 가능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조금 그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제한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약간 주저하게 되고 꺼리게 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사실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까봐 억지로 나왔습니다. 오늘은 아이쇼핑을 할 예정입니다. 제발 아이쇼핑만 하고 싶어요. 제 건 아니고 지인 선물을 샀습니다. 근데 여기는 다운타운에 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많죠?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직. 오늘은 그냥 선물만 건지고 끝! 원래 오늘 애들이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러 가려고 그랬는데 약속이 좀 미뤄져가지고 오늘은 축구하고 장 좀 보고 점심으로 치킨 좀 땡기고 깻잎 지난번에 그 옮겨 심고 남은 거 마저 다 옮겨 심고 핫팟을 먹을 겁니다. 미니 게임을 했는데 저희 팀이 이겨서 진 팀한테 음료수 얻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개꿀비. 탱크보이가 작아진 거냐 아니면 내가 큰 거냐 이게 그렇게 작아진 거 같냐 이거. 자 이제 축구하고 와서 장도 보고 치킨도 먹었고 이제 깻잎이들을 그 조용히 좀 해보세요. 지난번에 그 깻잎 분갈이하다 만 거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공원에서 훔쳐온 흙이에요. 야, 얘네 스티로폼에다 뿌리 내렸냐?
날치기 뭐. 머리가 많이 자라서 머리 자르러 갑니다.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갈 거예요. 날씨가 좀 쌀쌀해질 날씨가 덥진 않고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. 짧게 찼습니다. 원래 썼을 거 염색은 좀 이따가 하라고 했거든요. 머리들이 너무 많이 상했다고. 근데 제가 보기 싫어서 그냥 했어요.